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에 살고 있는 임희선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시는 건가요? 이사를 왔는데 베란다 저쪽에 가면은 저쪽에서 자꾸 담을 차리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게 말을 했어요. 내가 니를 뭐 도와줄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하는 방식도 다 가르쳐줘요. 배도 두 개, 사과도 두 개 그거 해갖고 물 떠놓고 맨날 기도를 하래요. 이것도 고민하다가 싫어요. 근데 그 뒤로부터 제가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치기도 되게 많이 다치고 불안장애 약 먹고 공황장애 약 먹고 여기 와서 허리 디스크 나고 걸으면 넘어져요. 아 지금도요? 네. 이게 며칠 전에 화요일날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이게 사례자분이 원해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하고 싶지 않은데 하시는 건가? 저도 모르게 무슨 말을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저도 모르게 다 던져요. 폭핵성이 나와요. 막 목도 저런 적 있고 진짜 약 다 먹고 수면제 다 먹고 죽으려고 한 적도 있고 칼에 손목도 그어봤고 진짜 짜증이 다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이런 병을 얻어야 되지? 나도 일상생활을 하고 싶은데 보통 이제 엄마가 이제 신기가 있는데 안 받으면 아이들한테 간다는 게 있잖아요. 좀 두렵지는 않으세요? 두렵죠. 그 무당한테 다른 무당한테 가니까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이랬거든요. 제발 간절하니까 제자로 들어갔어요. 근데 제자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사기를 친다는 거 알고 그냥 나왔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뛰고 다 했는데 기문이 열렸잖아요. 기문은 열렸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그 뒤로부터 더 아픈 게 선생님한테 어떤 솔루션을 듣고 싶으신 건가요? 나는 아무 이상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지 뭐 때문인지 그걸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뭐 주공 아파트 그런 데인가? 네. 잠겨 있네. 이쪽으로 앉아. 네. 저희 셋만 간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친정결에 너가 시집 오기 전에 네. 친정의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신벌이고 조상 벌이니까 간지를 하는 거고 우리 무속에서 봤을 때 이 집에는 벌전이 너무 깊어. 임시 가정에. 그러니까 제가 미치겠어요. 여기 이사를 오니까 더 미치겠어요. 그 전에 집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 집에 이사를 와서 안 좋아졌다기보다는 또 지금 시기나 때에 내년까지 크게 겪으라는 운세가 들어와 있으니 이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집에 살아도 또 괜찮아.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안 된다 그러고 할머니는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미치겠어요. 봐라 선생님을 보이는 게 있으면 안 보이게 하면 되고 들리는 게 있으면 안 들리게 하면 되잖아. 내일부터 안 보이고 안 들리면은 자가 이렇게 안 살까? 아닌 것 같아요. 내 말이 자기 와이프라 생각하지 말고 이런 환자들은 자기가 이 병을 만들었어. 무속이 겁나는 게 아니고 신이 겁나는 게 아니고 그걸 빙자해서 이런 기운들을 갖고 작업을 하고 장난을 치고 거기에 영혼과 마음까지 내주는 일이 잘못된 일이야. 한 번도 물리치려고 해본 적이 없다. 고민은 죽을 만큼 하지 행하지를 않는다고.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그게 보이고 들리면 살고 싶어서 칼을 수십 개 사갖고 집에다가 칼을 다 꽂아놓는 사람도 있다. 그래라도 해본다고 행한다고. 근데 엄마가 못하게 해요. 너 시집 왔잖아 이 집에. 아니 네가 나이가 40인데 무슨 엄마. 이건 네 살림이잖아. 불편하고 힘들고 안 되고 귀찮고 이런 부분들은 다 엄마가 개입을 한다. 뭐가 잘못됐는지 이해가 안 가? 가요. 정신없이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이런 일 없어. 주저하면서 죽어볼까 살아볼까 먹어볼까 말아볼까 헤어질까
이래 볼까 저래 볼까 니는 헤어진다라는 얘기는 자식에 대한 둘 다 뭐 책임이야. 너는 친정에 엄마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니까 돌아갈 곳이 있어서 네가 그렇게 쉽게 말을 하는지도 몰라. 지금 너희들한테 와 있는 이런 기운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아이가 희귀병에 걸렸거나 아이가 오늘 내일 한다면 네가 지금 이래갖고 엄마가 개입을 하고 멋이가 보이고 들리고 이 소리 하겠나. 선생님이 영적인 걸 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는 건 아이들이 5살, 7살이면 한참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될 때야. 자식은 책임이야. 보통 그렇게 싸우고 나면 이혼을 하거나 안 살거나 안 보거나 이렇거든. 근데 그렇게 지지고 볶으면서도 큰 충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다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못 놓는 거야. 선생님이 그러니까. 봤을 때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첫째 임신했을 때 누가 상문이 났었는데 집안에? 상은 없었어요. 주변에 친구나 지인이나 분명히 상문이 났었거든. 오빠 친구 중에. 첫째 애 임신애가 있거나 아니면 나와가지고 얼마 안 있었을 때. 작은 엄마. 아, 이 와이프 쪽이요. 그래, 왜냐면 이게 지금부터 영적인 게 들어가는데 이게 아이를 임신을 하면서 삼신과 상문이 이렇게 충돌이 일어났어. 첫 번째 아이를 임신할 때도 마찬가지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장애를 안 입을라니 아바이가 눈이 돌거나 어마이가 또라이가 되거나 얘가 일일생이잖아. 많이 탄단 말이다. 용신의 기운처럼 스물스물 한번 타거나 이렇게 되면 이 사람도 이렇게 돈다. 그 상문에서 지금 제일 먼저 타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 너가 임시집에는 선생님이 보니까 산소를 이장을 했는지. 아버지께서 이장하셨어요. 2년 전인가? 이장을 하면서 더더욱이 너희들이 원래 그런 병을 갖고 있는데도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되는 거야. 조상들이 계속 출렁왕래를 하는 거야 너한테. 그래서 선생님은 둘이 다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닦아야 되고 많이 고쳐야 되는 부분이 두 부부가 있고 두 번째로 너한테 들어오는 사주의 신살이나 이래 안 좋았던 주당이나 상문이나 삼신 벌전이나 조상의 벌전, 산소 벌전 이런 게 있다면 닦아주면 돼. 그리고 본인들이 술을 먹든 뭘 먹든 서로가 규칙을 정해가지고 둘 다 이제부터는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지 자기 개인이 어떻다 저렇다 뭐 귀신 핑계대고 자살하고 귀신 핑계대고 이혼하고 귀신이 자기 조상인데 네가 있어야 얻어먹지 네가 없는데 어떻게 너보고 죽으라 하겠니. 그러니까 뭐 귀신에 홀려서 자기가 띠 내려서 뭐 죽었다 이거는 귀신에 홀린 게 아니다. 선생님 봤을 때는 딱히 귀신만 있어서 뛰어내려서 자살하거나 그러진 않는다 이 말이다. 네. 영적인 게 30%면 네. 부부 문제가 30%고 네. 나머지는 그런 아까 내가 그랬잖아 공황장애 우울증 뭐 이런 거에 대한 30%가 있는 거야. 이게 딱 영적인 문제가 있다 하면 이게 이제 이 두 가지 문제 네가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게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서 너희들을 힘들게 한다면 이 부분을 없애주자 하고 선생님이 온 거야. 그래서 오늘은 영적으로 안 좋은 게 있다면 지금 이 상황의 설명보다는 행사장으로 가서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씩 풀어서 그 다음에 내가 약을 먹어도 약발이 받고 상황도 좀 좋아지는 그런 솔루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선생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봤을 때는 너희 둘이가 살아가기가 상당히 힘들다. 네. 맞습니다. 예. 네. 너는 몸으로 타니까 네. 몸으로 느껴지니까 네. 자꾸 감흥이 오니까 네. 알고 싶고 궁금하고 네. 알아서 뭐 할 것인데 상상도 못 사는데 죽은 연가들 알면 뭐 할 것인데 뭐가 잘못됐다 생각하고 그냥 와이프 마음가짐 자체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개념! 네. 생각! 원인을 알아야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라는 게 나잖아. 예. 원인부터가 잘못됐다 이 말이다. 그러면 서로가 선을 딱 지켜야 되는데 너 선 지키고 사나? 아니요. 이런 부분들이
부부라고 익숙해졌다고 선을 안 지키는 게 아니야. 선을 그럴수록 지켜줘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이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야가 잠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야가 창밖에 베란다를 보고 뛰어내리고 싶고 약 먹고 죽고 싶은 마음도 다 내가 원하는 물결이 아니라 굉장히 낯선 물이야. 이게 섞어질 때는 몰랐단 말이다. 저 새끼를 낳을 때까지는 몰랐는데 저 새끼가 처음에 태어나서 3살, 5살, 7살, 9살 때까지 부모가 겪어야 돼. 그래서 네가 지금 쭉 겪고 있잖아. 야가 지금 7살이잖아. 2년 더 겪어야 돼. 이 아이들이 장애가 없으려면 부모가 안고 가야 되고 부모가 다 그거를 뭐라 그래야 되나 세탁기처럼 흡수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 딸들 둘이를 위해서.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격이라는 걸 갖춰야 선이라는 게 생긴다. 예, 맞습니다. 격이 없다 보니 무격이라 그러지. 격이 없다 보니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선도 없고 넘나들고 무지막지하게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무식하게 대댕기는 대로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 부부의 선도 없고 자식의 선도 없고. 그러니 많이 배운 사람들이 선을 지키고 격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 상대방을 서로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힘들거든. 다 갖추고 살라 하면. 그래서 오늘날에 김씨 가는 임신명당에 조상의 원인이 있다면 조상의 꼬다리를 풀고 신의 원인이 있다면 신을 풀러 갈 때 부정연결인데 한번 모시러 가봅시다. 얘기한다. 예. 임시 가정 증조연의 할아버지 타살로 가고, 예. 청춘 가고 소형 가고, 예. 내 자손 인정배한테 와서 타협도 없고, 어? 옛날이라 그 옛적에 증조연의 때 임시 가정 할배 예. 한 분이 앞을 서서 타살같이 갔다. 타살은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었든 남한테 어떻게 해서 죽었든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제일 먼저 너 아버지한테 와서 원한이야 원한이야 도나 도나 외수 같은 도나 내가 아버지도 뭐 힘들 있었는 줄 아나. 내 도움 없이 내가 아버지 저렇게 돈 벌었겠어? 내가 타국에 돈 벌어오마 하고 돈 벌어오지 못한 조사. 예. 내가 죽었으니 갖고 오는 돈은 다 길거리 흩어졌겠지. 네. 산적을 만났든 병이 들었든 내가 그렇게 죽고 보니 너무 억울한 마음이 많아서 제일 먼저 네가 아버지한테 들었어서 네가 아버지는 의심도 많고 대답해라. 네. 네 엄마한테 원래 의처가 좀 있었다. 네 엄마가 노르웨이가 돈을 날리기 전에도 네. 아버지가 의처가 좀 있었다고 의심이 많았고 임시가정 증조연의 할아버지 한 분 앞을 서서 내가 타살같이 죽고 보니 너한테 와서 맨날 서럽다. 어? 예. 맨날 억울하다. 맨날 죽고 싶다. 맨날 이제 쉽게 말하면 네가 마음을 하고 처녀 때부터 느끼던 걸 얘기한다. 예. 이건 네가 잘 몰랐던 거잖아. 예. 너 만나기 전에도 이랬다. 만나기 전에도 이랬다고. 아니야 맞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죽어볼까 살아볼까 상훈의 자살고원이 딱 붙어서 예. 조상으로는 증조 할아버지 앞에 섰지만 예. 아버지가 갔다 온 상훈에 그 사자가 딱 붙어서 야한테 조상이 왔다 갔다 왕래를 하니 그 뒤에 있는 사자도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예. 무슨 마음이 있는 줄 아나? 너 만나기 전부터 죽고 싶은 마음이었고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얼마 전에 자살소동을 했던 거고 예. 그 앞전에도 지 몰래 자살소동 여러 번 했었다. 아니야? 네. 맞잖아? 네. 끊어지면서 시집단들을 다 엎어버렸다 이 집에는. 그러면서 너가 할배 때부터 뱀고기 잡아먹고 개고기 잡아먹고 영감에 걸리고 예. 어? 뱀을 얼마나 많이 달았는지 반드시 뇌전증이 있는 집에는 사주나 뱀을 달아서 이런 병이 없다. 벌이 예. 온다. 개고기에 날짐승에 들짐승에 사슴고기에 멧돼지고기에
토끼에 가리지 않고 날아다니는 짐승을 다 잡아먹고 기어다니는 짐승을 다 잡아먹고 예. 그때부터 벌점이 들었다. 그래서 아버지 형님들도 다 단명에 가고 아니야. 맞아요, 봤어요. 제가 봤어요. 그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한 게 아니고. 그래서 자손들이 이렇게 다 벌을 받은 거야. 네. 내 자체이랑 병을 다 받은 거야. 다시 한번 더 약을 먹어도 약발이 듣게끔 그렇죠. 완치는 안 되어도 네가 아이 엄마잖아. 어? 그러니 그렇게 해서 한번 닦아줘. 저희는 크리아를 진짜 사람들 가자. 선생님을 보고 크게 대답을 해라. 있어. 그래서 조상들이 앉을 때 설 데가 없어서 허공중천에서 예. 저래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근데 이게 벌써 16, 7살 때부터 이 죽음의 그림자가 상문의 그림자가 사자의 그림자가 예. 이렇게 따라다녔다. 그래 이 조상들이 앞을 서서 예. 이를 통해서 엄마가 안 알아주니까 장모가 안 알아주니까 임시가 저 모든 조상들은 야한테 와서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발라들고 상문살이 됐든 조상이 영산에 걸렸든 피부장이 걸렸든 낙상지기에 그렇죠. 걸렸든 예. 산소빠라 이런 것만 잘 닦아줘도 너는 괜찮다. 예. 그리고 집에서 개를 기르는 거는 고려를 해봐라. 다른 데 이사를 가면 개를 마당에 키우든 집안에 같이 키우는 건 안 된다. 개가 아니어도 조상이 지은 벌, 피 비린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좋은 기운이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 이 말이다. 그게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터가 안 좋아봐야 얼마나 안 좋다고. 너희가 안 좋으려 하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거지. 그래서 신랑하고 잘 운동을 해서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 땅이 있는 뭐 이 기와집이든 스레트집이든 마당이 있고 풀이 좀 있는 내던청 환자들은 이런 풀이나 신선한 걸 보고 마음을 편안하게 힐링을 해야 되고 좀 조용히 있어야 이게 공황장애가 됐다 이런 게 없다. 작아도 주택이든 마당이 있는지 더 좋겠다. 옮길 의향이 있으면 신랑하고 운동을 해서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공수가 나온다. 예. 그러니 아무리 네가 바람을 그렇게 한다 해도 너희 신랑이 옮기고 싶어도 형편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알고 있다마는 그래도 걷기 운동이라도 해라. 근데 밤마다 할 때마다 할머니를 그렇게 불러요 제가. 왜 부르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무섭적인 의식을 하지도 마라. 아까 신랑한테 집에 왔을 때 그랬잖아. 상황은 네가 만들었다고. 내가 아무리 닦아줘도 네가 고쳐서 네가 부르면 또 와. 정신을 차리라고. 할머니를 왜 찾는데 네가 무당도 아닌데. 모르겠어. 모르는 게 어딨노? 도와달라고 그냥 그렇게. 아까 왜 도와달라고? 뭐 때문에 도와달라고? 네 스스로 노력하면 되지. 할머니가 도와준다는 보장이 어딨노? 어떤 할머니가? 누구 집 할머니가? 몇 번째 할머니가? 귀신이 변복해가 와도 할머니고 여우가 변복해가 와도 할머니고 그래서 네가 지금 이 지경이 됐다고. 예. 조상들이 이렇게 다 천도를 시키면 네가 부를 일이 없잖아. 네가 불러놓고 먹이지도 못하고 입히지도 못하고 빌지도 못하고 왜 자꾸 찾는 거?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어딨노? 회피하시면 안 돼. 왜 회피를 하는 거? 모르겠는 게 어딨노? 할아버지는 자중하시고 그냥 할머니만 할머니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찾지 마세요. 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당도 안 하는 거를 네가 무당이가. 예. 모르겠는 게 아니라 무당도 아니잖아. 예. 근데 왜 찾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누군가 말하는 이 정신병 가야 되는 건 맞다고 그러는 거야. 왜요? 시커니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고 난 다음에 왜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배고파서 먹었어요 먹고 싶어서 먹었어요 아직도 모르겠는데 이거 아니라 네가 원하니까 네가 원하면 우리가 이거 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야. 어릴 때부터 인상이 안 되는 거를 가정은 일하고 새끼는 낳고 그게 엄마 때문이든 누구 때문이든 원망은 다 해봤지만 네 스스로 이길 만한 건 없잖아. 내 이때까지 지금 몇 시간째 니를 밀어줘.
사람이 수술을 하고 난 대로 하지 말라고 하면 아 이건 하면 안 되는 것 같다. 의식적으로라도 하면 안 되는 것 같다. 이게 조상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조상을 빙자한 귀신들이 들어오겠다. 그럼 우리 가정은 빡사불이 나는구나. 네. 아 내 잘못이네. 그만해야 되겠다. 근데 네가 즐긴다 왜? 그런 기운들이 야사의 기운들이 한번 탁 붙으면 탈옥으로 가고 한번 탁 붙으면 정보로 가고 한번 탁 붙으면 부적 보려고 막 탁 붙으면 그런 영화 유튜브 보려고 그럼 잘못이잖아. 그게 타협이라는 거다. 자기가 아쉽고 자기가 하기 싫은 건 안 된다고. 왜 안 돼? 선생님이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 아, 귀신이 들렸든 그러니까 신이 너를 버리는 이유가 아 귀신이 들렸든 뭐가 들렸든 그래 쌤 말 믿고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자. 내가 노력이 부족했다면 한번 해보자. 너는 없어. 없어진 지 오래됐다. 네가 간절해야 되고 네가 살고자 해야 되고 주변에 부모 형제 다 빼고라도 네가 나한테 그걸 보여줬어야지. 몇 시간 동안에 지금 상황을 얘기했으면. 근데 솔직히 살고 싶지가 않아. 네가 간절해야 되고 네가 살고자 해야 되고 살고 싶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게 자식을 두고 할 수 있는 말이야? 그럼 왜 신청했어? 몇백만 원씩 가지고 왜 이걸 왜 해? 조금만 끊어봤더라. 이해하고 믿으니까 여기 왔지. 안 오면 이걸 받아주지도 않았지. 왜 선생님이 돈 들여가면서 이 폭탄을 왜 열어? 맞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딱 내 밖에 없는 거야. 오늘 내가 보고자 하는 거를 믿어줘. 믿게끔. 내가 본 거를 맞다고 해주세요. 그래서 집에 가면 사실은 아니, 내가 맞다 했잖아. 사람이 보인다고. 다 맞다고 했잖아. 근데 왜 여기서 확인이 받아야지. 엄마한테 가서 목말라도 안 끼고 어 봐 내가 진짜 힘든 건 맞잖아. 근데 누구들 왜 나를 봐 왜 그랬어. 집에 가면 또 신랑한테 할 말이 있어야 되거든. 봐 선생님이 내가 제일 힘든 거 했잖아. 이게 왜 나한테 힘들게 했어. 그래서 그 마음도 알아줬잖아. 그러면 어 알아주시네. 알아줬으면 그 다음 걸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로 하나를 딱 잡고 집에 가서 지금 신랑이 이거 굳고 나면은 집에 가고 지금 신랑이 힘들게 생겼어. 딱 보니까 신랑이 그렇게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증명해야 되면 이걸로 뭐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꽂혀있다고 지금 본인은 어떻게든 뭔가를 증명하고자 한다고. 근데 모른다 했잖아 본인이. 왜 했어 물었을 때도 몰라요. 모른다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그러면 모른다며. 할머니가 선생님께서 물었잖아. 어, 왜 불렀어? 몰라요. 뭐 때문에 그랬어? 몰라요. 그냥 한 번씩 집에서 떨리는 게 힘들고 그다음에 그거를 그때 선생님이 이해를 해줬잖아. 이거는 이것 때문이라 분리를 시켜줬죠. 자, 이거는 이것 때문에 분리를 시켜줬고 이 병은 이것 때문에 그렇고 이 눈에 보이는 건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이 100가지 안에서 분리를 다 시켜줬잖아 지금 몇 시간 동안. 근데 본인만 분리를 안 했잖아. 본인이 돌돌이 걸 이해하라고 얘기했죠. 어. 본인이 분리하는 방법을 지금 몰라. 그러면 선생님 말을 듣고 인지를 하고 분리를 하고 받아들으려고 했는데 일단 딱 받아놨어. 듣기 싫어 아무것도. 어 그냥 제일 힘들어요 나는. 그러니까 선생님 그냥 나만 무조건 내 편 들어주세요. 어 지금 그러고 있어. 신랑 들어와봐. 알았지. 어 인지하셔야 돼요. 어 그러고 있어. 아니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도 못 느껴. 맞다고 얘기를 다 했잖아. 신랑은 다 알아들었어. 아 이런 게 있어서 내 마음으로 좀 힘들었구나. 근데 이것도 지가 타협을 본 게 내 생각이 맞구나. 그러면 끊어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 심해서 화가 나는 이유는 다 모르겠고 내가 아픈 것도 모르겠고 우리 엄마가 어찌한 것도 모르겠고 신랑이 두 대 뺀 것도 모르겠고 나는 선생님 이제부터 살아나야 되겠다. 내가 바뀔게. 우선에 딸 둘이만 보고 내가 먼저 바뀔게. 바뀌다 보면 신랑도 인정해주고 엄마도 인정해주는데 오늘 이 구수로 인해서 신랑도 바로 인정하고 엄마도 바로 인정해. 힘들어. 어. 근데 네 욕심에는 다 인정해달라 이거지. 네가 너무 힘드니까 이걸 통해서라도 여보 맞제? 엄마 맞제?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단지 선생님이 화가 난 건 이정성이 끝나도 너희 신랑도 안 알아주고 너희 엄마도 안 알아주는 걸 누가 알아주냐. 내가 하고 싶잖아. 어
진짜 너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인 거 맞아. 난지 시아버지 얼굴은 네가 모르니까 옆에 있어도 못 봤었어. 응. 이렇게 차려놓고 구슬 안 해도 아까도 똑같은 얘기야. 근데 아까는 못 받아들이고 지금은 받아들이는 거. 개념의 차이라. 생각만 조금 잘하는데 네가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이게 바뀌어가는 과정이야. 이 작은 게.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 느낌이 이상하구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여보가 나보고 좀 이상하다 하네. 자주 써먹지 말고 진짜 이상할 때 그러면 손잡고 같이 저런 푸른 걸 보고 푸른 걸 만지고 그러면 금방 지금처럼 좋아져. 그걸 늘려주면 더 좋아지겠지? 네. 이해가 안 돼. 기다려. 네. 그러니까 희선아 일나라 마무리로 닦아주고 할아버지 할머니 있었던 건 별로 안 중요해. 난 네가 중요해. 네가 중요하고 너희 새끼가 중요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잖아. 그럼 이게 네 정신이다. 이러다가 또 막 간다. 어머니야 이제 헛소리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하면서 이 차리라 이러면 네가 이 사람이 손을 딱 잡대. 이 사람 내 눈 보고 좀 이 차리라 이러면 네도 아 내가 이거 해봐봐. 잡고. 정신 차려야. 이선아 우리 애들 생각 정신 차리자 이래. 이 말 한마디면 네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니한테 미루다. 여보 잘못했다 미안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알았나. 그 말이면 된다. 그리고 꼬꼬로 가면 되고 그리고 너희 신랑 조금만 노력해서 벌면 되고 다른 거 필요 없다. 이 아팠던 건 어떻게 할 수 없다. 뭔 말인지 알았지. 그게 너한테 미루다. 가자. 머리가 많이 아프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정신은 맑은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혹시 뭐 느끼신 게 있으신가요?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위해서라도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런 정신이 들고 이제 선생님한테 진짜 감사드려요. 정말 감사드려요. 말로 표현 못할 만큼. 선생님께서 이제 풀이나 이런 데 살거나 아니면 자연이랑 같이 살라고 하셨잖아요. 네. 앞으로 그러실 계획 있으신 거예요? 네. 저는 그런 데가 더 좋아요. 앞으로 이제 솔루션 받고 마음 편해지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나만 이제 잘하면 되겠다. 뿌리치면 되겠다. 내가 진짜 잘못한 게 많구나. 내가 잘못해서 나만 생각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니까 잘해야 되겠다는 느낌? 생각?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가족들과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남편에게 네.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정말 고생 많았다고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앞으로 이렇게만 행복하게 살자. 오늘은 어떤 사례자인가요? 단순하게 그냥 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고 조상이 보이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라고만 알고 왔는데 근데 오늘 가서 영적 예찰을 집에 가서 했을 때 부부 간의 문제도 좀 있고 서로 간의 부모 간의 문제도 있고 요즘 MZ세대들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MZ세대가 물질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고 하다 보니 부부 싸움이 좀 잦고 사주에 또 작년 올해 내년까지 좀 기운이 많이 타고 누구 하나 이 집에 사고가 나야 되고 다쳐야 되는 운이 있다 보니 이런 게 영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또 내지는 이런 병이 이런 영적인 것과 연관을 시켜서 자꾸 깊이 빠져 있었던 좀 안타까운 그런 사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오늘 사례자에게 해주신 구슬은 어떤 것인가요? 그러니까 첫째는 조상 가물이 제일 많았고 벌전이 많았기 때문에 또 다른 벌전이 들어도 이 조상이고 볼 수 있는 게 한계이기 때문에 하는 말로만 맹신을 하고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인가 보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보이고 자리를 차지하고 음의 기운이 양의 기운을 덮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조상은 조상 갈 길을 열어주고 그다음 벌전 있다면 좀 닦아주고 조상의 원정을 푸는 걸로 저희들은 시작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처음에 사례자 만나서 인터뷰 했을 때는 자기가 부속인의 사주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이 보셨을 때는 부속인의 사주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네, 타기는 많이 타고 접을 많이 하고 많이 벌전 때문에 느끼기는 하지만 무속인의 사주는 아니고 남의 집 점을 보고 구슬하는 그런 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가살성주라 그러는데 뭐 인업으로 들어온 사람은 사업이나 장사에 꽃을 피우고 우리 같은 무속인들은 무속일을 하지만 여기 사이에 또 중간에 와 있는 사주들이 있거든요. 조상이 많이 들어와서 해가를 치고 벌전이 많아서 해가를 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더 심하게 들어와서 철학관이나 타로나 아니면은 ARS 전화 점사를 봤을 때 너는 신명사수를 타고 태어났으니까 무속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에 좀 몇 년 동안 맹신을 하고 또 그런 주문이나 그런 상황들을 좀 즐겼던 것 같아요. 앞으로 사례자분께서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뇌전증이라는 병은 좀 스트레스나 압박이 있으면 간질이 더 심하게 오거든요. 영적인 감이 붙어 있다 보니 조상의 장난으로 진짜 도깨비 장난으로 막 2박 3일씩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첫 번째 아이 낳았을 때나 두 번째 아이 낳았을 때 공백 안에 유산도 있었고 또 그런 벌전들이 오다 보니 상문도 있고 이러다 보니 몸을 많이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점 더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풀이나 나무, 싱그러운 뭐 꽃 이런 것들을 자연과 함께해서 이 뇌를 숨쉬게 해줘야 되거든요. 자연과 함께 좀 해소를 시키면서 그 병을 좀 이겨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그렇게 권했던 것 같고 본인도 그게 좋다고 생각하고 풀이나 나무를 보면 좀 마음이 편해지니까 뇌전증 환자들은 뇌를 좀 쉬게 해줘야 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공수를 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례자분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용기를 좀 안 잃었으면 좋겠어요. 공황장애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산후 후산돌이 우울증도 오고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내려놓고 자연과 함께 차분히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 아마도 발전된 모습, 용기 있는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